우와, 이건 또 뭐야? 그래서 이렇게 재료들 한번 볼게요. 네. 저 로아가 만진 거지 뭘까요? 이게 뭘까? 로아야. 보통가? 치즈. 치즈? 맞나요? 네, 맞아요. 고기 안에다가 치즈를 넣어서. 지금 먹어요. 조금 먹어볼까? 조금만. 조금만 먹어야 돼. 치즈 좋아하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많아. 그리고 저렇게 먹어서는 맛이 없을 텐데. 맛 없죠. 네. 어때요? 맞았네. 자, 그런 다음에 고기 망치를 한번 네. 들어볼까요? 저거 두드리는 거 애들이 아주 좋아할 겁니다. 예. 두드리는 거 해봤어? 의외로 흥미가 없네요. 이건 처음 해보는데? 치즈로 갔어, 눈이? 저 몰랐어요. 치즈 고쳤구나. 그만할까? 이거 초등한 거야. 근데 치즈 언니도 좋아하는구나, 치즈를. 원래 어렸을 때부터 밥 한 숟갈 먹으면 치즈 한 조각을 보상으로 줬어요. 네. 한 입만 먹고 이제 그만. 이거는 만들어야 되잖아. 한 입만 먹고 이제 여기다 놓고 우리 열심히 만드는 거야? 기다려야 돼.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치즈를 가운데다 넣고요. 고기로 감싸줄 거예요. 이불 덮어주듯이 우와. 덮어주세요. 우와. 저렇게? 그 다음에 계란 옷을 입히고 꼭꼭꼭 완성! 근데 이거 빵 먹어도 돼요? 그거는 먹는 빵이 아니야. 딱 그냥. 알았어, 먹어봐봐. 맛없나 맛있나? 응, 맛없나 맛있나 먹어봐. 어때? 와, 배고파? 배고파. 웬일이야. 너무 여기선 잘 먹는다. 깜짝 놀랐죠. 네. 확실히 이게 요리를 같이 하니까 그 음식에 대한 흥미가 더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먹어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